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광교 1동, 광교 2동, 원천동, 영통 1동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듣고 우리 도민분들의 의견만을 얘기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난상 토론에 참석하셔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설득 과정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요? 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제 남북 균형 발전의 그 대의적인 명분에는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1차, 2차 때와 달리 3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사실 우리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랬죠. 그 저희도 하루 전날 2월 16일 날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도 들었을 때 저희도 좀 어리둥절하니까 도시환경위원회 14분의 의원님들도 그래서 어디로 이전하냐? 또그 배경은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왜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았냐? 물어봤을 때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아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일단은 이제 배제됐고 또 관련된 이제 집행부 조차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지사 하루 이전에 이제 도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이제 뭐 2월 17일 날 이재명 지사님께서 발표 당시에도 뭐 세밀한 용역과 조사나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기초 상식으로도 알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공공기관 이전은 기초 상식만 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와 또 도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논의하고 있고 그 소통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뭐 기관 중에 16개 기관이 우리 수원시에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런 긴밀한 협조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세밀한 용역이나 조사 없이 대의적인 명분만,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이제 경기도민의 편익성이나 그런 것 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세밀하게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남북 균형 발전 또 동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그냥 대의적인 명분만 가지고 사실 진행을 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왜 기존엔 얘기하지 못했을까? 2019년 5월 3일 날 정확히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융곡허센터 GH 이제 그 건립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왔고 저희가 통과시켜 줬고 그 다음 달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 블로그를 트위터죠.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하셨거든요. 기사도 올려놓고 뭐 이제 융합타운 공공기관 이제 그 우리 경기신보 또 GH가 들어가는 그 융곡센터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2년 전에는 당시 상황에는 남북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그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당시부터 그러면 미리 결정을 해서 진행해 왔다면 지금 같은 반발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 이제 신사업을 애초에 경기 융합타운이 아닌 이제 동북부 지역의 다른 지역을 공모를 해서 그쪽에 이제 신사업을 짓는 걸 이제 했다면 사실
지금 같은 반발도 없고 좀 더 준비되고 지금 예산의 낭비도 사실 수천억이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의 낭비도 없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지금 또 신사고 짓고 있는 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지 발표를 했는지 그건 사실 너무 깜짝 발표였고 준비되지 않은 발표다. 그 부분을 뭐 지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되네요. 상임위 의원으로서는 마음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되고 또 저희 상임위 소관인 기관이 이전할 때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와 논의하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패싱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북부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시겠고 그거를 표현하시기가 뭐 지역의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7개 공공기관 또 지금 뭐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제 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뭐 대부분의 131명의 의원님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여당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 그 부분은 이제 큰 반대나 이런 부딪힘 없이 갈 수 있었고 또 주민들과도 당연히 해야 될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을 때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이고 경기도에서 동의안을 올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경기도를 믿고 또 이재명 지사님을 믿고 있었던 저희 지역도 다른 이제 이전되는 공공기관 이전되는 대상 지역의 주민분들도 그 약속을 그냥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니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의적인 명분이나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먼저 그러면 지금 신사하고 짓고 있는 그 융합타운의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민간이나 아니면 어떤 공기관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어떤 주민들에게 뭔가 소통도 하고 의견도 묻고 또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전을 발표해도 되는데 이것이 과정이 없이 너무 이제 급하고 좀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제가 그 토론회 때도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탕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 사탕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냥 뺏어서 없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과 이 아이를 설득해서 사탕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 나눠주자 대신에 너는 나중에 사탕 또 나오면 줄게 아니면 보통 대책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나눠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재명 기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뭐 시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시작은 했죠. 주민분들, 반발하는 주민분들, 공공기관 직원분들 그리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 하지만 결국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네가티브 세력들이라고 하고 기득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치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제 동북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소외됐으니 여기는 지금까지 충분히 누려왔으니 해라. 뭐 이 안에서도 뭐 사실은 여러 힘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 광교 이제 융합타운을 중심으로 지금 뭐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의 상인분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집값이 많이 상승됐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상권도 충분히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일부 뭐 잘 되는 상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실도 많고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홍보도 했었고 그 부분을 분도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여서 사실은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분들은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신뢰성을 줘야 되고 근데 한쪽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그쪽 지역이 얼마나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또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그 공공기관이 충분히 이제 활용도가 높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편의성이 높을까 그런 부분이 미리미리 만져줬어야 되고 얘기됐어야 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충분히 마음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어야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깜짝 발표로 해서 이제 주민들이든 그 소상공인들이든 그런 분들의 이제 뭐 상실감이라든가 소외감 같은 것들은 아무리 북동부 지역에 이제 뭐 350만 뭐 우리 북부에 이제 경기도민들이 계시지만 이제 다수를 위해서 이제 상처받거나 상실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경기도민들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저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그냥 뭐 받아들인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예. 뭐 마찬가지로 이 공공기관이 7개 기관이 지금 대상인 17개 시군에 모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제 거기서도 경쟁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이제 그 과정의 문제에서 충분히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또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통의 부재 뭐 그 소통의 부재가 이제 비단 뭐 수원시에 계신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도민이 될 수 있고 또 또 그 우리 도민분들을 대신해서 심부름꾼으로 뽑아주신 우리 경기도의원님들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발표를 먼저 하고 급하게 지금 어디 지자체들을 뭐 공모를 통해서 이제 뭔가 저는 약간 이렇게 줄 서고 뽑기하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되고 뭐 물론 실사도 나가고 여러 뭐 이제 제안서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게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충분히 검토되고 세밀하게 이제 좀 논의되고 진행되는 것이냐 뭔가 너무 급하다. 이제 우리 경기도정이 이제 지금 이 시대만 진행될 것이 아니고 50년, 100년, 1000년을 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대충대충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너무 힘드시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경기도민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 의정활동에 뭐 우리 도민분들의 목소리만 듣고 매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